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GTQ 일러스트레이터 2급 1번 문제 기본 툴 활용에 대해서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예제를 함께 해볼 텐데요. 작업 순서는요. 새 도큐멘트를 만들어서 파일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부엉이 모양 오브젝트를 만들 거고요. 상단에 모자 모양의 오브젝트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배경에 해당되는 오브젝트 별과 원형으로 배경 만들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우선 파일에 뉴를 클릭합니다. 단위는 밀리미터스에 체크되어 있나 확인해 주시고요. 위스는 100mm, 하이트는 80mm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컬러 모드는 CMYK 컬러를 설정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작업 도큐멘트 상단과 왼쪽에 눈금자 보기를 합니다. 컨트롤 R이 단축키입니다. 네, 눈금자 보기를 하고 레이아웃에 맞게 안내선, 가이드를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저장을 먼저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S를 눌러줍니다. 자, 파일 열고 저장을 한 번도 안 했다 그러면 컨트롤 S 했을 때 Save As 대화 상자가 뜹니다. 자, 저장 경로는 답안을 전송할 수 있는 기본 경로와 맞춰서 저장하겠습니다. 내 PC 문서 클릭하시고요. GTQ라는 폴더를 만들어 두십시오. 시험장에서는 GTQ 폴더에 답안 전송해서 네, 거기다 저장을 해야지 답안 전송 프로그램에서 전송했을 때 오류 없이 감독한 PC로 답안이 전송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경로로 작업하실 때 저장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십시오. 네, 자, 그리고 파일 형식 일러스트레이터,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 AI인지 확인해 주시고요. 파일의 이름은요, 수험 번호, 성명, 여러분 이름 쓰시면 돼요. 문제 번호가 끝에 옵니다. 네. 자, 수험 번호는 접수하신 후에 배정받은 수험 번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장 눌러줍니다. 자, 일러스트는 저장할 때 이 옵션이 뜹니다. 버전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PC 또는 시험장 PC에 설치되어 있는 버전에 따라서 여기는 다르게 표시가 될 거예요. 저희 교재에서 소개하는 이 예제는요. 일러스트레이터 CC 2020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OK를 눌러서 저장을 해주십시오. 자, 부엉이 오브젝트를 만들 텐데요. 엘립스 툴을 사용해서 두 개의 원을 위아래로 겹쳐놓고 부엉이의 몸통 부분을 만들겠습니다. 자, 자주 사용하는 도구는 도구 눌렀을 때 이 수직의 막대 부분을 클릭하시면요. 이렇게 서랍에서 꺼내듯이 도구를 꺼내놓고 바로바로 클릭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작업 도큐멘트 클릭해서 위스는 30, 하이트는 25mm를 입력해서 그려줍니다. 네. 자, 컬러 패널에서 컬러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탭을 더블 클릭해서 다양하게 접었다 펼쳤다 하실 수가 있겠죠? 네. 자, 이곳에 자, 입력란을 하단으로 이동할 땐 탭키 눌러주면서 입력하시면 되고요. 먼저 클릭을 하셔야죠. 그리고 Shift 탭을 누르면 상단으로 입력란이 이동이 됩니다. 입력하실 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작업 도큐멘트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이번에는 30mm를 입력해서 동일한 색상으로 두 개의 원을 겹치도록 배치를 해줍니다. 자, 서로 위치를 조정해서 두 개의 원이 중앙에 배치되도록
지정을 해줍니다. 두개 선택하시고 호리젠탈 온라인 센터 온라인에서 지정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눈 모양 오브젝트를 만들겠습니다. 여기에 정원을 그려서 배치하겠습니다. 크기가 다른 원을 그려 배치합니다. 자, 흰색으로 그려서 배치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원을 그려서 검정색을 넣어주고요. 가장 작은 원을 그려 배치하고요. 흰색을 다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 맞춰주시고요. 자, 그리고 타원 형태를 세 개의 원과 겹치도록 그리겠습니다. 자, 고배를 위한 칼라를 설정을 해볼게요. 타원 형태를 그리시고요. 그 다음에 회전을 해서 배치할게요.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해서 마이너스 15도를 입력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부엉이 눈매를 그리기 위해서예요. 네. 자, 타원 형태를 배치하면서 출력 형태 참조하셔서 눈의 형태와 가장 가까운 형태로 배치가 되게끔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개의 원과 선택해서 패스파인더로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자, 컨트롤 Y를 하게 되면 선택이 더 용이하겠죠? 네. 선택 도구로 드래그해서 자, 이렇게 네 개 타원이 선택이 되게 네개 원이 한꺼번에 선택이 되게 드래그를 해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패스파인더 클릭합니다. 프로퍼티스 하단에 패스파인더 패널 확장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옵션 클릭해서 나머지 부분도 확인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때 여러분 물론 이 부분을 디바이드에서 불필요한 영역을 지워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트림이라는 방법을 써보겠습니다. 자, 패스파인더 패널 두 번째 줄에 패스파인더스 네, 디바이드 바로 옆에 있습니다. 트림 클릭합니다. 자, 저장하시면서 진행하고요. 자, 트림했습니다. 그리고 마우스로 클릭했더니 그룹 상태인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자, 더블 클릭해 볼게요. 자, 그러면 앞에 있는 오브젝트랑 겹쳐져 있던 부분들은 어때요? 이 부분이 합쳐진 것처럼 하나로 보이죠. 그리고 뒤쪽의 오브젝트들은 어때요? 이 경계로 인해서 어떻게 분리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앞에 오브젝트만 선택해서 딜리트 눌러주시면 간단하게 편집이 되겠죠. 자, 패스파인더에 다양한 방법들이 지원이 됩니다. 오브젝트가 겹쳐져 있는 그 배열 순서라든가, 그 다음에 내가 남기고자 하는 오브젝트가 어떤 형태냐에 따라서 뭐 더하거나 빼거나 뭐 이런 방법들을 다양하게 지원하는 게 패스파인더인데요. 다양한 활용을 여러분도 우리 예제를 통해서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눈의 형태를 만들었고요. 자, 이제 날개를 먼저 그린 다음에 좌우 대칭형으로 만들게요. 네. 자, 저장하면서 진행해 주세요. 엘립스 툴로 왼쪽 날개 형태에 해당되는 타원을 먼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큐멘트에 클릭합니다. 그리고 위스는 10, 하이트는 24mm를 입력해서 그리시고요. 휠 칼라 적용하겠습니다.
CMY 각각 30, 50, 40을 입력하고 스트로크 컬러는 none을 지정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자, 타원 형태를 변형을 할 겁니다. 자, 타원의 오른쪽 고정점을 선택을 하십시오. 자, 클릭해서 선택 풀었다가 다시 한번 고정점 위에 마우스 오버하면 네모 모양 조그맣게 보이죠? 자, 이때 이렇게 위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패스가 변형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아래 고정점에 핸들 있죠? 오른쪽 핸들도요, 이렇게 줄여서 이동을 하겠습니다. 이때 진행하는 방향으로 반듯하게 줄이겠다. 쉬프트 누르면서 드래그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날개 형태로 지금 변형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이 날개 중간에 선을 그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곡선에 열린 패스를 그릴 때는요, 아크 툴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직선의 열린 패스는 라인 세그먼트로 여러분이 드래그 하시면 되고요. 아크 툴 사용해서 곡선의 열린 패스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이때 적용하실 때 여러분 드래그를 시작하는 방향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위냐 아래냐에 따라서 그려지는 방법들이 다양하게 나옵니다. 네, 자, 두 개의 홀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이 풀린 상태에서 필 컬러 none을 해주시고요. 스트로크 컬러는 흰색 지정하겠습니다. 스트로크 웨이트는 1포인트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날개 모양 오브젝트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그죠? 아래에서 위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렇게 나와요. 그죠? 네. 위에서 아래쪽을 향해서 드래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아크를 그려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깥쪽에 하나 그릴 거고요. 그 다음에 더 안쪽에 이렇게 해서 그려 넣습니다. 됐죠? 네. 자, 이제 발가락을 그려야죠. 네. 자, 엘립스 툴을 선택합니다. 자, 이 몸통 하단 부분에 발가락에 해당되는 타원을 그려서 변형을 해보겠습니다. 자, 타원 형태를 드래그해서 그립니다. 자, 필 컬러는요. 네. MYK 각각 50, 80, 10을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위치를 맞춰 준 다음에 자, 이 타원 형태가 약간은 겹치도록 해서 나란히 오른쪽으로 복사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렉션 툴일 때 Alt 누르면서 오른쪽으로 드래그 해줍니다. 자, 이때 Shift도 동시에 눌러주면 진행하는 방향, 즉 오른쪽으로 반듯하게 이동하면서 복사가 됩니다. 마우스 왼쪽 버튼 떼시고요. 그 다음에 키보드는 나중에 떼주십시오. 그리고 Ctrl D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반복적으로 이렇게 간격을 유지하면서 복사가 되겠습니다. 자, 마우스와 키보드를 같이 사용하실 땐 마우스를 먼저 떼십시오. 이 순서가 바뀌게 되면 분명히 책대로 또는 강의대로 따라 했는데 저는 안 돼요 라고 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네. 자, 중간에 타원 형태를 선택하고요. 바운딩 박스 하단 중간에 있는 점을요. 아래로 드래그해서 중간 타원만 높이를 좀 조정을 해줍니다. 네. 자, 바운딩 박스를 사용하게 되면 크기 조절과 함께 이렇게 로테이트, 회전도 바로바로 진행을 하실 수가 있겠죠. 네, 자, 이 바운딩 박스가 간혹 안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럴 때는 뷰 메뉴를 클릭해서 이곳에 쇼 바운딩 박스라고 되어 있으면 안 보이는 상태예요. 단축키 Shift, Ctrl, B입니다.
간혹 작업 중에 단축키를 잘못 눌러가지고 이 바운딩 박스가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땐 당황하지 마시고요. 뷰 메뉴 클릭해서 이 바운딩 박스에 해당되는 부분을 클릭해서 표시되도록 만든 후에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바운딩 박스는요, 이 검정색 화살표 셀렉션 툴일 때만 화면에 보입니다. 네. 다른 도구 선택했을 때 보이는 건 아니에요. 네. 자, 이렇게 해서 길이 조정까지 했습니다. 자, 이제 좌우 대칭형으로 만들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드래그 해서 선택하고요. 다시 쉬프트 누르고 몸통에 해당되는 두 개의 원이 선택이 풀리도록 하시면 됩니다. 컨트롤 A 하시고 이렇게 쉬프트 드래그. 네. 물론 쉬프트 누르면서 일일이 선택을 추가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 방법 쓰십시오. 네. 자, 이렇게 하셨고요. 이제 좌우 대칭형으로 복사하겠습니다. 리플렉트 툴. 1번 문제에 리플렉트 사용 반드시 나옵니다. 자, 리플렉트 툴 선택하고요. 자, 축을 지정합니다. 이 수직의 안내선 어디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 컨트롤 Y를 해보시면 수직의 안내선에 이 큰 두 개의 타원 형태도 어때요? 정렬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위치 맞춰주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네, 수직의 안내선 Alt 누르고 클릭합니다. 자, 그런 다음 버티컬 지정한 후에 카피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좌우 대칭형의 오브젝트가 만들어지겠죠. 네, 자, 이렇게 하셨고요. 이제 부리 형태를 그리겠습니다. 자, 부리 형태는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삼각형 만드는 방법들 뭐 다양하게 지원이 되지만 우리 교재에서는 폴리곤 툴 사용하셔서 진행하는 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리곤 선택하고요. 자, 저장하면서 진행해 주세요. 자, 폴리곤 툴 사용해서 자, 세로 안내선에 클릭하겠습니다. 자, 클릭 지점이 이 지점이 중심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 사각형이나 둥근 사각형 그 다음에 타원 형태를 그리실 때는 어때요? 중심에서부터 그릴 때는 Alt 누르고 클릭 또는 Alt 누르고 드래그를 하시는데요. 자, 폴리곤은 그냥 클릭하시면 클릭 지점이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네, 자, 여기에서 Radius는 2.5를 입력하고요. Side는 3입니다. 최저 수치가 3이죠. 네, 정다각형 삼각형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네, OK를 눌러주면 이렇게 정삼각형의 형태로 그려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부리 방향하고는 다르죠, 그죠? 네, 자, 여기 색상 지정하겠습니다. M30, Y50, K0을 지정을 합니다. 자, 스트로크 컬러는 None을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게 위아래가 바뀌면 되겠죠. 네, 뒤집혀지면 되겠죠. 역삼각형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리플렉트로. 더블 클릭합니다. 여기 변화가 없는데 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허리젠탈로 하셔야죠. 그죠? 네. 여기 보시면 대칭형 오브젝트 만드는 방향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보기 되어 있으니까요. 체크하시고 진행하시면 훨씬 수월하겠죠. 네. 자, 역삼각형으로 만든 후에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내려서 네. 자, 이렇게 해서 부리 모양까지 만들었고요. 이제 여기 이제 무늬에 해당되는 부분을 만들 거예요. 깃털 형태죠. 그죠? 네, 펜툴을 이용해서 열린 패스를 그릴 거고요. 이 스트로크의 속성을 활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펜툴 선택하고요. 자, 캡슬락 눌러져 있으면 펜 모양이 안 보입니다. 다시 캡슬락을 눌러서 펜 형태 옆에 별표가 보이나 확인해 주시고요. 자, 아무것도 선택되지 않았을 때 색상에 대한 설정 먼저 하겠습니다. 선택 해제하실 땐 컨트롤 누르고 도큐멘트 빈 곳을 클릭하면 됩니다. 휠 컬러 None으로 하시고요. 스트로크 컬러.
자, CMYK 30, 50, 40, 20을 각각 지정을 해주십시오. 자, 그런 다음 스트로크에서 스트로크의 두께는 4포인트, 4PT를 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열린 패스의 끝 모양을 라운드 캡으로 둥글게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꺾어진 모서리 부분을 처리하는 게 코너 값이거든요. 기본 코너는 마이트 조인입니다. 직각으로 꺾여지고 뾰족하게 나올 겁니다. 자, 모서리 바깥쪽을 둥그렇게 표현하겠다. 라운드 조인입니다. 자, 세 번째는 경사지게 깎아주는 걸 말합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고요. 왼쪽에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하고요. V자 형태로 그려주십시오. 네. 자,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컨트롤 Y 해서 자, 위치 바꿔주실 수 있겠고요. 자, 두 점 있죠? 상단 두 개의 점에 평균 위치도 맞춰줄 수 있습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두 개의 점을 선택합니다. 에버리지 클릭하시고요. 허리젠탈 OK 하시면 점의 위아래 약간 어긋나 있는 부분이 이렇게 수평에 정렬이 됩니다. 자, 이 방법 쓰셔서 편집을 하셔도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모양을 그렸습니다. 자, 그런 다음 오브젝트 패스에 아웃라인 스트로크를 해줍니다. 자, 보시면 이런 형태 되죠. 네, 그래서 이런 형태들을 만드실 때는 여러분 스트로크의 속성을 충분히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트로크 캡과 코너 값을 잘 활용을 해주시면 오브젝트 응용해서 충분히 잘 만드실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선의 속성을 면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선택 도구로 선택해서요. 이제 복사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Alt와 Shift 눌러서 오른쪽으로 반듯하게 드래그하면서 복제해줍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D를 누르면 Transform Again이라고 해서 어때요? 간격에 맞춰서 조정이 복사가 됩니다. 네, 우리 그룹 지정할 때 많이 썼던 방법이죠. 네, 자, 세 개의 오브젝트를 Shift 누르면서 선택 도구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다시 Alt 누르면서 아래로 반듯하게 이동하면서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듯하게 이동할 때 스마트 가이드 선이 안내가 되긴 하지만 여러분 쉬프트도 같이 눌러주시면 어때요? 이렇게 딱 맞춰지는 느낌이 나죠? 네, 이렇게 해서 맞춰서 이동해서 복사하시고 마우스에서 손을 먼저 떼고 키보드는 나중에 떼주시는 겁니다. 이 순서 잘 기억하십시오. 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부엉이 오브젝트는 만들었고요. 자, 이제 부엉이 머리 위에 모자를 씌울 차례입니다. 자, 모자 모양의 오브젝트를 만들겠습니다. 엘립스 툴로요.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하겠습니다. 네. 위스는 36, 하이트는 10mm를 입력해서 OK를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필 컬러 적용하겠습니다. 씨는 40을, Y는 20을 입력해줍니다. 네. 자, 그리고 작업 중에 구별을 위해서 스트로크 컬러는 구별되는 임의의 색상을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모자 윗부분을 그릴 텐데 지금 완성된 오브젝트 참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의 모양은요. 여러분 펜툴로 그려야 되겠죠? 그죠? 네, 펜툴로 서로 겹쳐지게 모양을 그릴 거고 이 방울 부분은 원형으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펜 도구 선택하시고요. 자, 동일한 색상으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겹쳐지는 부분은 충분히 겹치도록 진행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곡선 부분은 드래그를 통해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형하고 겹쳐지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좀 충분히 빼주시고요. 네. 자, 그리고 드래그 해서 곡선의 패스를 완료를 해 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요, 그냥 직선으로 연결해서
서로 겹쳐지도록 배치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에 정원을 그려주시면 되겠네요. 네. 자, 정원 형태를 그렸고요. 자, 이제 모자의 형태가 되도록 합친 다음에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은 여러분 디바이드가 되도록 해서 면 색상을 따로 지정을 한 겁니다. 자, 세 개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합쳐줍니다. 패스파인더의 디바이드를 유나이트를 클릭합니다. 합치기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그려줄 게 열린 패스를 그려서 모자의 면색을 구분을 해줄 겁니다. 자, 펜툴을 사용해서 열린 패스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린 패스를 여러분 여러 개 그리실 때 요령이 있습니다. 자, 패스 열린 패스는 필 컬러는 없음을 반드시 설정하고 스트로크 컬러만 주셔야 됩니다. 왜냐? 디바이드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브젝트가 생성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바깥쪽으로 충분히 빼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밖으로 나간 선은요. 디바이드 과정에서 삭제가 됩니다. 네, 이렇게 드래그해서 그리시고요. 자, 다음 패스 그릴 때 이렇게 연결이 돼버리죠. 자,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누르세요. 그러면 다이렉트 셀렉션 상태로 전환이 되는 상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컨트롤 누른 채 도큐멘트 빈 곳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컨트롤 키에서 손을 떼주시면 이렇게 펜 옆에 별표 모양이 다시 뜨겠죠. 자, 캡슬락이 불이 켜져 있으면 이렇게 X 표시가 크게 보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펜 옆에 다양하게 뜨는 표시를 여러분이 초반에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익숙하실 때는 이대로 하시고요. 그렇지 않을 땐 펜 모양이 보이게끔 해주세요. 캡슬락에 불을 끄고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새 패스를 만드는 상태, 펜 옆에 별표입니다. 이때 또 바깥쪽에서 충분히 시작해서 밖으로 쭉 나와서 드래그 컨트롤 클릭. 자, 이때 서로 겹쳐지지 않도록 선이 겹쳐지지 않도록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컨트롤 클릭하시고요. 다시 시작점 잡고 곡선형 그리고 컨트롤 클릭. 다시 시작점 잡고 드래그해서 곡선 그리고 컨트롤 클릭. 이렇게 해서 열린 패스를 그렸습니다. 여섯 개의 열린 패스를 그렸고요. 자, 선택 도구로 선택을 하시고요. 자, 이 부분을 디바이드를 하기 위해서 그린 거죠. 네, 패스파인더에 디바이드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무엇으로요? 선택 도구, 셀렉션 툴로 더블 클릭해서 격리 모드로 들어가게 되면 그룹을 해제하지 않고 부분 부분 선택해서 편집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자, Shift 누른 채로 검정색으로 채워줄 오브젝트를 클릭합니다. 자, 네 개를 선택해 주시고요. 이곳에서 필 컬러를 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K100을 설정을 해 주십시오. 네. 자, 그리고 전체 선택해서 스트로크 컬러 한 번에 넌 투명으로 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셨고요. ESC를 눌러서 원래 모드로 전환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 이제 모자 장식을 만들 텐데요. 자, 이 부분은요. 원형의 둥근 사각형을 이용해서 부분을 빼줄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엘립스 툴로 원을 그려줍니다. 자, 엘립스 툴로 원형을 그리시고요. 색상 지정하겠습니다. M80, Y80을 각각 지정하시고요. 네. 자, 이 상태에서 Alt 누르면서 둥근 사각형을 중앙에 맞춰서 그릴게요. 네. Ctrl Y 하시면 이렇게 센터 포인트 X로 보이죠. 자, 이곳에 마우스 포인터 맞추시고요. Alt 누르면서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드래그 하셔서 둥근 사각형을 그리셔도 되겠습니다. 자, 다시 컨트롤 Y 할 거고요. 색깔 구별하기 위해서 저는 디폴트 컬러 여기다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두 개의 오브젝트가 선택됐을 때 겹친 부분을 빼면 되겠네요. 자, Shift 누르면서
두 개, 원과 둥근 사각형을 동시에 선택을 해주십시오. 네, 그런 다음 앞쪽에 있는 둥근 사각형이 빠지면 되죠. 마이너스 프론트 눌러주시고요. 네, 되셨습니까? 자, 그런 다음 바운딩 박스 모서리 밖에 이렇게 회전 도구 모양이 됐을 때 이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해서 변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저장하면서 진행해 주시고요. 자, 이제 배경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를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원형을 그릴 거예요. 83mm의 정원을 먼저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내선 교차지점, 하단 안내선 교차지점에 십자 포인터를 배치하시고요. Alt 눌러서 클릭합니다. 83mm를 각각 입력해서 자, 정원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색상은요. M30, Y50을 설정합니다. 자, 그리고 뒤로 미리 보내기 한 후에 진행을 한번 해볼까요? Send to back 해서 자, 봉의 오브젝트보다 뒤쪽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블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어때요? 단일 패스에 격리 모드도 제공이 됩니다. 더 이상 더블 클릭해도 들어가진 않죠? 네, 그룹도 아닌데 이렇게 단일 패스 상태에서도 전환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전환해놓고 작업 진행하실 수 있어요. 자, 컨트롤 Y 해서 아래쪽 오브젝트 보이게끔 해놓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펜툴을 이용해서 이 원을 위아래로 나눠주는 선을 그려줄 거예요. 자, 이 선 그릴 텐데요. 클릭하고요. 클릭, 클릭, 클릭해서 네. 자, 직선을 그릴 때는요. Shift를 눌러서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Shift 눌러서 그리시고 꼭 이 좌우 대칭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대칭적인 느낌이 나게끔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열린 패스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눌러서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 펜툴로 그린 패스는요. 반드시 필 컬러가 none이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경계 부분을 통해서 위아래 면이 고스란히 나눠집니다. 아까처럼 되어 있으면 어때요? 이 부분도 면이 또 생기는 거예요. 이 지점 디바이드 할 때 면을 분할하는 선은 반드시 필 컬러 넌 투명으로 해주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컨트롤 A 해서 전체 선택하고 패스파인더에 디바이드 클릭해 볼까요? 자, 그리고요. 자, 아래쪽 오브젝트 선택해서 딜리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ESC를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뒤쪽 배치 상태 그대로 유지되면서 오브젝트 배치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별을 그려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구에서 Start Tool을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만들어진 이 배경 오브젝트와 동일한 색상으로 왼쪽 상단에 크기가 다른 두 개의 별을 그려 배치하겠습니다. 자, 드래그를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별은 이렇게 그려지는데 별에 그려질 때 여러분 키보드의 방향키 위쪽 아래쪽 눌러주게 되면 포인트가 다른 별들도 그릴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알아두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자, 반듯하게 그릴 때는 드래그 하는 동안에 Shift 같이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 상단에 배치를 해주시고요. 자, 다시 한번 드래그 할 때 더 작은 별을 그릴 거고요. 여기는 약간 회전되어 있는 상태로 그려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치 맞춰주시고요. 네. 자, 이제
완성된 형태로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툴 패널 하단 핸드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현재 창에 맞춰집니다. 그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보실 거는 이제 최종적인 레이아웃과 차이가 있나 보시고 여기에서도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안내선 가리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선택되어 있지 않을 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하이드 가이드가 나옵니다. 이 하이드 가이드 단축키는 컨트롤 세미콜론 눌러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최종 저장하겠습니다. 파일에 Save As. 자, 저장되고 있는 경로 다시 한번 확인하십니다. 내 PC 문서에 GTQ 폴더 만들어서 저장하고 계시죠? 자, 여기에 처음에 문서 열었을 때, 새 문서, 새 도큐멘트 열었을 때 수험번호 성명 1하고 이렇게 지정된 대로 입력하고 저장을 하셨어요. 그대로 있을 거예요. 네. 자, 확인 다시 하시고요. 저장 눌러줍니다. 자, 이 경고창은 이미 동일한 이름의 동일한 확장자의 파일이 있습니다. 덮어 씌우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Replace, 대체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여기서는 예라고 눌러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Illustrator 옵션이 다시 뜹니다. 버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OK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완성됐어요. 정답이 완성이 됐으면 바로 여러분 답안 전송 프로그램에서 답안 전송 하시면서 진행하십시오. 전송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송된 데이터가 감독 PC에 남아 있을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